안녕하세요. 빙작식의 탐험가 빌런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구매한 이후 이 모델이 까다로운 저의 시계 리스트에 올라갔고 결국 구입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필드워치가 필요했습니다. 시계는 물론 명품으로서 자신의 위세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을 보는 본질적인 기능, 이것을 폰이 아닌 손목 위에 올려진 시계를 통해 보는 것이 익숙해진 저 같은 씹덕들에게 필드워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계가 필요했어요. 운동을 갈 때나 업무를 볼 때나 슈퍼를 갈 때나 집에 있을 때 금전적인 부담도 심적인 부담도 육체적인 부담도 없는 편한 시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이 필드워치의 자리를 노리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괜찮다라는 평을 듣는 필드워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36mm에서 40mm 정도의 사이즈, 100만원 이하의 부담 없는 가격, 훌륭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디자인, 방수 방진을 갖춘 내구성,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네 가지 조건들을 부합하는 괜찮은 필드워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꼽아볼까요? 시티즌의 PMD, 세이코 알피니스트, 해밀턴의 카키필드와 W10, 타임팩터의 스미스 에베레스트, 롤렉스의 익스플로러 1. 여기서 PMD와 해밀턴의 카키필드는 퀄리티가 비교적 떨어지고 W10과 스미스 에베레스트는 너무 작고요. 알피니스트는 리뉴얼 되면서 가성비 좋은 시계에서 살짝 창렬 시계로 변했습니다. 익스플로러 1은 부담없이 차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고요.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한 개의 모델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와드의 C65 샌드허스트입니다. 38mm라는 최적의 사이즈와 11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 60g의 가벼운 무게, 관세를 제외하고 100만원 정도의 가격, 영국군 정통 헤리티지 디자인, 오리스 이상의 훌륭한 퀄리티, 국내에는 오리스 팬분들이 많아서 듣보 마이크로 브랜드를 오리스에 비교해? 하면서 비추를 박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영상을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박은 비추를 걷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계의 스펙입니다. 디자인부터 볼게요. 이런 밀리터리 워치는 크게 영국군의 RAF와 독일군의 BUREN으로 나눠지는데 IWC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당시에 좀 얍삽하게 영국과 독일 양쪽으로 시계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양쪽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 11 같은 경우는 정통 RAF 디자인을 갖고 있고 최근에 출시한 마크 18이나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군과 독일군 디자인을 반반씩 섞어서 약간 혼종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매니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 해요. 하지만 이 모델은 100% 영국군의 RAF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디자인의 기원은 W10이고요. 쿠와드는 영국 브랜드고 실제로 영국군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다이얼이 엄청 특이해요. 이거는 영상으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용 시계다 보니까 검정색 다이얼이 매트한 질감일 거라 추측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빛의 양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을 가져요. 빛이 많은 곳에서 매트한 질감의 느낌이 들지만 매트하진 않고 빛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다이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인덱스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허공에. 숫자들은 정말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고 빈티지 느낌의 야광 도로가 발려 있는데 이것조차 프린팅한 것처럼 매우 깔끔하게 발려 있어요. 상위 브랜드에서도 야광 도로가 튀는 건 자주 봤거든요. 핸즈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3단으로 굴곡진 핸즈 가운데에는 야광 도로가 역시 칼로 재단한 것처럼 깔끔하게 채워져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빛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누런 야광 도로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스틸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데 이상하게 빛이 없는 곳에서 검정색 다이얼과 함께 굴곡진 핸즈의 스틸 부분이 반짝입니다. 오히려 야광 부분은 잘 안 보이고요.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 게 이 초침이에요. 하얀색 핸즈에다가 끝을 붉게 울들인 거. 이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밋밋할 수밖에 없는 밀리터리 워치에다가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 핸즈 때문에 시계의 얼굴이 화사해 보여요. 우리나라 전통 홀레 할 때 신부 볼에다가 빨간색 곤지 붙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케이스입니다. 38mm라는 작은 사이즈에 20mm는 조금 넓은 러그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왜소해 보일 수 있었던 시계의 무게감을 단단하고 강인한 필드워치 느낌으로 바꿔주었어요. 거기다가 케이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 시계의 대부분은 케이스예요.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인서트와 케이스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살짝 튀어나온 도면 사파이어 글래스 아래에 그것을 받쳐주는 인서트는 무광, 유광, 무광의 처리를 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케이스도 반대로 유광, 무광, 유광의 처리를 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6층으로 된 샌드위치 형식의 케이스는 다이얼부터 이어져온 디자인을 훌륭하게 완성시키고 이거는 러그까지 이어지는데 명품 시계에서나 볼 수 있는 두터형의 러그 라인은 정말 케이스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케이스에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두께는 또 얇아요.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다이얼과 케이스까지는 깔 게 전혀 없어요. 200만원 혹은 300만원대 혹은 그 이상의 케이스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레이슬릿 부분에는 마냥 칭찬만은 못해요. 이지링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브레이슬릿임에도 불구하고 도구 없이 손으로 탈착이 가능한 거, 러그에 상처 없이요.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알기로 까르티에 산토스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에는 이미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롤렉스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브랜드들이 따라갈 겁니다. 정말 편해요. 버클은 태그호이어의 까레라 브레이슬릿과 동일한 구조인데 거기다가 익스텐션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 기능이 고가 다이버 시계에는 보통 들어가 있는데 튜더에서도 최상위 다이버 라인인 펠라구스부터 이 기능을 넣어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손목 둘레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이즈에 맞게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이 기능 있는 시계를 차는 것과 없는 시계를 차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브레이슬릿 마감은 롤렉스 익스플로러 1의 헤어라인을 따라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부족한 느낌은 많이 들어요. 버클 부분은 어떤 처리를 한지 모르겠는데 로션 바른 촉촉한 아기 피부급으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음이에요. 브레이슬릿에 웬 소음이냐 하실 텐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해요. 브레이슬릿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오래된 옛날 시도탈 때 끼익끼익 부딪히는 소음 그게 나거든요. 어이없게 착용하면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 손에 올려놓고 흔들 때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브레이슬릿에 관해서 잠깐 딴소리로 빠지자면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브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정말 없어요. 케이스와 다이얼을 만드는 것과는 또 별개로 하이엔드 위쪽으로 제외하고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브랜드는 까르띠에, 롤렉스, 튜더, 불가리, 태그호이어 정도까지. 이 정도를 제외하곤 타 브랜드는 브레이슬릿 정말 엉망입니다. 오메가조차 못 믿으실 것 같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도 있어요. 농담이지만 오메가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유격이 있으면 진짜고 유격이 없으면 가짜다. 오메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730만원짜리 오메가 대표 모델 문워치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브레이슬릿 사이즈 조절은 또 나와요. 이중핀 방식인데 브레이슬릿 안에 숨겨진 핀을 망치로 두들겨서 빼야 돼요. 정말 생각보다 세게 때려야 빠지고 이 과정에서 브레이슬릿의 상처는 필연적으로 나요. 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끼는 것도 또 나옵니다. 이 얇은 핀을 망치로 때리다 보면 쉽게 휘어지고 도구 없이는 절대 못 빼고요. 도구 있어도 힘들어요.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 시계들은 커진 스크류 방식으로 드라이버만 있으면 줄 조절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용두는 일반적인 용두보다 크기가 좀 커요. 근데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용두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진 않거든요. 이건 좀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생각되는 게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를 스틸 사이에 집어넣어놨고 강하게 브러싱된 스틸 위에 엠블럼을 또 유광으로 처리해놨어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라 이 용두를 돌리는 감각이 아 쌉니다. 계속 감고 싶어. 다른 시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 사각사각거림 SMLR?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걸? SMSR인가? 이걸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그 촉감과 소리입니다. 크로노미터 인증이란 스위스의 COSC 연구소에서 돈 받고 찍어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은 쉽지 않은데 조건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착용감. 제가 손목에 살이 별로 없고 넓은 형태의 모양이라 시계에 따라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시계는 역대 기계식 시계 중에 가장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시계의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이즈, 케이스백, 러그.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시계의 착용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계와 내 손목 사이에 빈 공간이 많으면 불편하고 적으면 편해요. 이 시계를 보세요. 사이즈는 작고 두께는 얇고 무게는 가벼워요. 케이스백이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고 러그는 아래로 손목을 감싸는 형태예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시계와 손목 사이에 공간이 거의 안 생겨요. 거기다가 버클의 미세 조정 범위가 커서 완벽하게 제 손목 사이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여러 시계 중에 가장 손이 가요. 혹시 입쿠아드에서 구매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싸게 구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쿠아드는 특이하게 8개 국가의 화폐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환율이 좋은 국가로 선택해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이 차이가 1, 2만원 정도가 아니라 20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구매할 때는 호주 달러가 가장 환율이 좋아서 호주 달러로 결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화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설정하시고 거기다가 할인 쿠폰이 있다 하면 쿠폰까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쿠폰도 역시 환율 때문에 국가별로 달라요. 호주 달러의 쿠폰 번호를 알아내신 뒤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마무리할게요. 괜찮은 필드워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모델은 1티어급 선택지가 될 거예요. 만약 시간이 흘러가지고 쿠아드에서 이 모델을 단종시킨다면 추후에 분명 이 모델은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시계들을 만나보고 리뷰하면서 이렇게 말한 모델은 처음이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제 리뷰를 보고 뽕을 맞으신다 해도 꼭 두 번 더 생각하세요. 쿠아드는 아직까지 마이크로 브랜드고요. 메이저 브랜드와 다르게 시계의 감가가 커요. 브랜드에서 오는 현타도 빠르고 관세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처럼 메이저 브랜드들을 대부분 경험하고 많은 수업료를 지불한 뒤에 한 번쯤 구매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시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로 구매하신다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리뷰는 개그기를 좀 빼고 진지하게 진행하느라 노잼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리뷰는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